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안병호 한평 군수와 함께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군수님과 네. 나비 대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개막하는데요. 좀 네. 기대가 됩니다. 어떤 네. 축제인지 먼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금주 금요일 내일 모레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19번째 이 지구촌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나비 축제가 열립니다. 네. 많이 오셔서 나비도 보시고 한평에 인심 좋은 우리 군민의 애청도 많이 느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축제에서 대표할 만한 주요 행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였죠. 첫째, 우리 군민들이 이루는 축제이기 때문에 군민은 네. 행사가 있고요. 네. 또 어버이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버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또 문화예술 행사로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아주 동양의 최대의 동양학의 대가인 오당 안동숙 선생을 기념하기 위한 어린이 미술대회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네. 한 2,000명 정도 어린이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많은 수네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네. 또 어떻게 다른. 하여튼 뭐, 한평은 한우가 유명하죠. 한우 시식회사. 네.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뭐, 나비는 지구촌에 있는 나비가 한평에 다 와 있습니다. 저희가 먹거리에 대한 얘기는 또 뒤에서 자세하게 또 네,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축제는 아무래도 체험이 많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체험 행사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어린애들이 주로 많이 오는데요. 가족 동반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오는데 이 어린이들이 농사에 대한 체험을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체험을 합니다. 모내기를 할지, 예를 들어서 물레방아 돌리는 일을 할지, 가축몰이 체험을 도는데 가축몰이 체험이 아주 애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뭐 등 한 50여 가지 체험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미꾸라지 잡기 행사를 할지, 네. 미물고기 잡기 행사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나비와 관련된 체험은 혹시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비 날리기 행사를 하죠. 오시는 가랑가랑들에게 가족 동반해서 같이 나비를 날리고 또 관광객도 어울려서 날리고 하루에 일주일에는 하루에 한 5번 정도 네. 평일에는 한 3번 정도 나비 날리기를 합니다. 앵커님들도 오시면 나비 날려보도록 체험을 하시도록 기회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꼭 가야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 나비 축제가 이전 축제와 좀 다른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축제 자체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역민의 이렇게 경제축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모토를 두고 차별화는 매년 하는 것을 그대로 반복해서는 할 수는 없고 변화를 해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뭐 실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더 정확한데 네. 뭐 나비를 그전에는 단조롭게 날리기 행사를 했는데 부스마다 야외에서 나비 날리기, 실내에서 나비 날리기 행사, 어제도 나비 야외에서 날리는 부스를 만드는데 잠깐 이렇게 같이 조언도 하고 직원들끼리 지혜도 나눠서 부스를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또 한평하면 이제 나비 축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네. 성공적인데 성공 비결 있을까요? 그렇죠. 나비 축제가 성공 비결은 우리 한평 군민들의 정성과 지혜 또 공무원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땀 흘려준 대가 또 뭐니뭐니 해도 자원봉사가 우리가 한 700명, 800명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으시죠. 예자분들로 구성이 됐는데 이 자원봉사님들이 자기 일도 다 제쳐 나비 축제 기간에는 조를 짜서 스스로 조를 짜서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와서 쓰레기를 줍고 노인들도 쓰레기를 줍고 이런 자원봉사가 매일 이렇게 투입을 해서 거리도 깨끗하게 만들고 축제장도 깨끗하고 오시는 손님들한테 안내도 하고 막 이게 큰 장점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이 축제 자체가 지역 경제에 보탬이 돼야 되거든요. 네. 하나만 소개 말씀을 드리자면 축제의 기본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걸 모토로 해서 접목이 지역 경제에 접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예를 든다면 1억 들어서 축제를 했다고 하면 입장 수익으로 1억을 더 벌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축제가 투자 대비 입장 수익으로 속된 이야기로 본전을 더 빼면 축제는 우리 한평 나비 축제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 개막식은 이 본 방송에서 이 KBC 방송국에서 개막식을 주도해서 방송하고 계십니다. 네. 네.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그 많은 나비들을 그러면 어떻게 공수를 하는 걸까요? 내가 약간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계절적으로 나비가 나오는 때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나비가 나오는 때 지구촌의 나비를 찍어 로키산맥에서부터 전부 싹 바람 타고 나비야 합격으로 날아와서 그걸 전부 사육을 해서 네. 그걸 부화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함평은 또 이 나비 축제 말고도 참 볼거리가 많고 먹을거리도 네. 많고 굉장히 좋은 곳인데요. 관광지를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함평의 볼거리를 말씀하셨는데 나비 축제 말고 이 나비 축제는 뭐 세계적인 축제가 됐고요. 또 이게 세계 축제 연맹에서 우리 콘텐츠 대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또 가을에는 국화 축제를 하고 또 이 상사화 축제를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함평이 생긴 지가 지명을 지은 608년이 됐는데 태종조 9년에 함풍현호고 모평행이 있었어요. 근데 함풍현에서 다 함자, 모평현에서 평화를 평자를 따가지고 다 함께 평화롭게 살자 해서 지어진 이름이 함평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첫째 군민들이 마음씨가 좋고 온화하고 인심이 좋고요. 또 볼거리는 왜 즐길거리 볼거리는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해안이 또 25.64km가 있는데 네. 해안선이 25.64km 비교적 짧습니다만은 지리학자들 분석에 의하면 우람산맥에서 발원된 게르마늄 성분이 백두대간 타고 태백줄령 넘어서 딱 뭉친 곳이 함평해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평에서 나오는 낙지를 비롯한 해산물이 아주 우수하고요. 네. 한우는 익히 아르실 거고 뭐 그리고 각종 이 농산물이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관광지로는 또 일제강점기 때 전 재산을, 만석궁 재산을 이 독립자금으로 쓰신 일간 김제를 생각하고 있고요. 백제 무왕 10년에 지었던, 1600년 전에 지었던 용천사라는 천년 고찰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원이 하나 있는데, 한 네 개가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자산사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기초국사에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권제 정계청, 정대청 형제분을 중심으로 한 여섯 분의 신인을 모신 사원이 있는데 그게 유일하게 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선 500년사에 다섯 번 복원하고 다섯 번 해제를 된 사원은 우리 자산사원밖에 없습니다. 이런 역사와 또 현재 환경과 모든 것이 어우러진 거기에 한평 군민들의 넓은 마음의 지혜, 인심 이런 것이 어우러진 것이 한평입니다. 꼭 한번 네. 보십시오. 네, 나비축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네.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함평을 찾아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끝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분들에게. 존경하는 우리 함평 군민 여러분. 저는 군수 자리를 몇 번 정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전체 다 군수를 못하기 때문에 저를 대표로 뽑아놨습니다. 대표로 뽑아놓으면서 혼자 뭐 개내고 속된 이야기로 잘 먹고 잘 살아 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한 자세로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해서 그게 우리 한평 발전을 시키고 국민들의 풍요와 행복을 보완했습니다. 아울러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한평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찾아오시면 우리 국민들이 농후한 인심, 풍부한 인심으로 잘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비대축제에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저희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